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주 다치는 신경이 상지 3대 신경과 하지 2대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중 뇌신경 12쌍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척수신경 31쌍과 그리고 상하지 신경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척수신경은 경수신경 8쌍, 그리고 흉수신경 12쌍, 그리고 요수신경 5쌍, 천수신경 5쌍, 미수신경 1쌍, 총 3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체 206개 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척추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척추뼈는 경추뼈 7개, 흉추뼈 12개, 그리고 요추뼈 5개, 그리고 천추뼈 하나, 그리고 꼬리뼈 하나, 이렇게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수신경은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수신경은 이제 경추뼈 1번의 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수신경 2번은 경추뼈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가서 경수 8번 신경은 경추뼈 7번과 흉추뼈 1번 사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제 질병의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 추간판이 탈출할 때 이제 척수의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뿌리 신경을 눌리게 되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할 때 눌려지게 된 신경은 경수 2변 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경추뼈 5번과 6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하게 되면은 경수 6변 신경이 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신경은 척추뼈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척추뼈의 개수에 따라 신경의 개수가 이제 보통 정해지는데, 특이하게 이제 천수신경 같은 경우는 천추뼈가 하나임에도 신경이 5개입니다. 천추는 원래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척추뼈들처럼 사이사이 추간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뼈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은 5개의 뼈에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쌍의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들이 나와서 이제 다발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신경들로 이루어진 다발을 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경추 1번부터 4번에 분포한 신경의 다발을 경신경총, 경추 5번부터 흉추 1번에 분포한 것이 상화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상화신경총에는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 있는데 이것을 상지 3대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흉추에 분포한 흉수신경들은 신경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추 1번부터 4번까지 분포한 신경의 다발을 요신경총, 요추 4번부터 청골 3번까지 분포된 신경다발을 청골신경총, 마지막으로 청골 4번부터 미공신경까지 이어진 것을 미골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이 중 청골신경총을 좌골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좌골신경은 하지로 이어지며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신경을 하지 2대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주 다치는 신경인 상지 3대 신경과 하지 2대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지 3대 신경 중 하나인 요골신경은 보통 탕완골에 몸통이 부러졌을 때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참고로 인체의 구조를 설명할 때 보통 팔의 해부학적 자세는 손바닥을 보이게 하면서 쭉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엄지손가락이 몸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고 새끼손가락이 몸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 쪽에서 이제 팔로 이어진 곳에 위치한 뼈가 요골이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에서 팔꿈치 쪽으로 이어진 뼈가 척골입니다. 이 요골 쪽에 분포하는 신경이 요골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골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이제 엄지의 감각이 없어지고 손목을 이제 굽히고 피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을 들었을 때 손목이 처지는 현상, 리스트 드롭이라는 손목 처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골신경은 새끼손가락 쪽에서 척골 방향으로 위치한 신경이며,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척골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새끼손가락과 약지 부분의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쪽 손바닥 부분의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지 못하는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신경은 상하신경총에서 가운데 아래에 위치한 신경으로서
이러한 정중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이제 손등 외측 2분의 1의 감각이 소실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붙이지 못하는 흔히 원숭이손 변형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바지 이대신경입니다. 무릎 아래쪽에는 상지처럼 두 개의 뼈가 있습니다. 상지보다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합니다. 두꺼운 뼈가 견골이고 얇은 뼈가 비골입니다. 청골신경총, 즉 좌골신경에서 발 앞쪽으로 내려온 신경을 총비골신경이라고 합니다. 총비골신경이 다치게 되면은 발등을 위로 들지 못해 발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인 풋드롭 현상이 생기게 되며 이제 엄지 쪽의 감각이 소실되게 됩니다. 반면에 다리 뒤쪽에 분포하는 견골신경이 다치게 된다면은 발꿈치 쪽으로 이제 굴곡, 내전, 외전이 되지 않아 발끝으로 서기가 어려워지며 보행이 힘듭니다. 또한 발바닥에 혈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회차에 거쳐서 교통사고 외상의학의 기초가 되는 인체의 뼈, 관절, 그리고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뼈나 관절이 끊어지게 되는 골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윈앤이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